자, 다음은 A 플러스 B가 짝수이고 C가 홀수일 때 다음 이정시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C는 0은 정수인 해를 갖지 않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세요. 자, 일단 뭐 뭘 증명한다고 돼 있고 방정식 저거가 정수인 해 X는 K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자, 갖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니까 갖는다고 증명하는 건 이제 규율법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근이 되는 거니까 이거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K제곱 플러스 BK는 C다 라는 식이 나온 거고 그럼 만약에 K가 2N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정수를 했으니까 지금 2의 배수인 애들 뭐 음의 배수든 양의 배수든 어쨌든 2의 배수인 형태인 라면은 여기 집어넣었을 때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A에다가 2N제곱 2N의 완전 제곱 플러스 B에다가 2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전개시키면은 4AN제곱에다가 플러스 2BN이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거를 지금 뭘로 묶어놓은 거야? 뭘로 묶어놨어 여기 이 식을? 2로 묶어놨잖아. 그럼 2로 묶어야지. 2로 묶어주면 뭔 거야? 2AN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가는 이것만 보고 자 그럼 위에 든 식에서 좌변은 짝수이고 우변은 홀수이므로 지금 C가 무슨 수라고 돼있어? 문제에서 홀수라고 돼있는데 만약에 정수 중에서 2의 배수였다면은 지금 좌변은 2로 완전히 묶이는 거기 때문에 짝수가 되는 건데 C는 지금 홀수라고 문제에서 정의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가 날라간 거고 그럼 일단 내가 찾는 건 가니까 이로 묶인 요 식이 이제 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저게 만약에 홀수였다면 자, 나에다가 요도 집어넣는 거죠. 나보기 위해서 A에다가 K 자리에 2n 플러스 1 넣어달라는 얘기 아니야. 2n 플러스 1제곱에다가 B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해. 전개하면은 4an 제곱에다가 여기서 4n 나와서 4an이 될 거고 플러스 a 될 거고 2bn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a랑 b랑 남기고 지금 4an 제곱 4an 2bn 전부 다 이로 묶이죠. 네. 이로 묶는 거예요. 2an 제곱에다가 여기 이로 묶은 뭔 거야? 2an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bn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 식을 보면 2 곱하기 나 이게 나은 겁니다. 이게 나. 나 자리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고 A 플러스 B인데 이게 짝수라고 문제에서 정의를 했고 다음은 A 더하기 B가 짝수일 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도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더하기 짝수가 되면서 좌변은 짝수고 우변은 홀수라서 이제 무엇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중요한 거고 이제 가랑 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6번 해볼게요. 자, 실수 XY에 대하여 절대 부등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니까 실수라는 전체 집합안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B여 X제곱 플러스 1이 X보다 크냐? 이런 거는 빼봐야 되죠? 자, 빼봅시다. X제곱 플러스 1에서 X를 뺐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2차식이 몇보다,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완전제곱골로 붙여보면 됩니다. 2분의 1에 완전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면서 플러스 4분의 3을 되겠다 맞죠? 그럼 얘는 실수의 완전제곱이니까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더해버리니까 0보다 늘 어때지는 건 거야? 같은 크다. 수가 있나? 크다 크다 크죠. 이게 최소값이 0인데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하니까 무조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럼 0보다 크다가 밝혀졌으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0보다 크면은 이게 더 큰 게 맞잖아요. 기억이 맞는 겁니다. 자, 니은 해볼게요. 니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이 전개할게요. 이것보다 크냐 이런 얘기 나왔죠. 자, 또 뺍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에서 2x-2y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은 좀 묶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것끼리 일단 묶어주고 y제곱 마이너스 2y라는 것끼리 묶어줄게요.
거잖아. 자, 이건 이번에로 완전되고 갈게요. x 마이너스 1에 뭐가 돼? 완전되고 마이너스 몇이 빠지는 거야? 1이 빠지는 거고, 여기는 y 마이너스 1에 완전되고 또 몇이 빠지는 거야? 1이 또 빠지죠. 플러스 몇인 거야? 1이죠. 그럼 얘는 두 개 날라갔을 거고, 정리해주면 x 1의 제곱에다가 y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0보다 크고 나왔다는 거, 얘도 0보다 크고 나왔을 거라는 거. 하지만 두 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왔다고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뺐을 때 음수도 가능, 양수도 가능이기 때문에 뭐가 더 크다고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니은은 틀린 겁니다. 절대 부정식은 안 돼요. 자, 난 지금 2y 제곱이 저 정리할게요. 2xy 플러스 y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냐. 자, 또 뺍시다. x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라는 식에서 2xy 마이너스 y 제곱을 뺄게요. 그래서 괜찮죠? 자, 그럼 이거가 안 되네요. EXY죠. 이렇게 좀 잘 묶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EY죠. 아, 계산되는구나. X제곱 마이너스 EXY에다가 이것만 동량이니까 Y제곱 되는 거죠. 그럼 X 마이너스 Y 완전 제곱인 거 아니야. 이거 맨날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빼가지고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429번 갈게요. 근데 지금 모르는 것들이 절대부등식 쪽이라서 그러니까 개념원리랑 겹치는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안 본 상태로 지금 풀이 듣고 브라이트스 보신 다음에 개념원리를 직접 한번 붙여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영상 보고 해결하세요. 자, 두 양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10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은, 이것도 개념원리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고쳐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통분을 해요. 먼저 얘 통분하면 xy분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몇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분자는 고정값이고 밑에 값이 이제 막 변하는 건데 얘의 최소값을 찾으려면은 분모의 무슨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분모가 제일 어떻게 될 때 이 값이 작아지는 거지? 그렇지. 분모의 최대값을 찾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x 플러스 y가 10일 때 xy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둘 다 양수라고 했고. 그럼 합이랑 곱이니까 절대부등식 중에서 뭘 써야 되겠어? 절대부등식 두 개 있잖아요. 포시랑 산술기야. 어? 뭐 산술기 아니면 포시라니까? 산술기야. 그치. 산술기야 써야 되죠. 그게 뭔데? 2 루트 뭐보다 크고 나왔던데? xy. 그치. xy보다 크고 나왔다. 그럼 2 나눠주면 5가 될 거고, 루트 xy가 되면서, 양변 제곱해주면은 25가 xy보다 작고 나왔다. 그럼 xy 최대값이 몇이라는 건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25가 됐을 때가 이 아이의 최소값이 되는 건 거죠. 약분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 갈게요. 431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의 곱이 8인 두 원에 대하여 두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은. 자, 반지름의 길이의 곱. 그럼 반지름을 한 개는 A라고 하고 한 개 B라고 합시다. 그럼 A랑 B랑 곱하면 몇이 나왔다는 얘기야? 8이 나왔다는 거고 원의 넓이 합이 됐는데 반지름이 A인 원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A제곱 파이고 B인 원의 넓이는? 그렇지. 그럼 이거의 합의 최소값이 몇이냐를 내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파이로 묶어주면 이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뭐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 거고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죠. 그럼 곱이 나와있고 합이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뭐 써야 되는 건 거야? 산술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얘가 항상 2루트 얘네 두 개의 곱 A제곱 B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근데 여기 루트 AB를 원래, 그 절대값 AB로 나와야 되는 건데, 양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2AB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8이랬잖아. 이게 8이랬잖아. 그럼 몇인 거야? 그럼 인마의 최소값이 16이라는 건 거고,
최소값이 이제 16파이가 되는 거거든. 자, 432번입니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4a 더하기 1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값을 보여주세요. 자, 양수라고 했고 곱이 일정하게 내가 항을 두 개를 묶어주면은 최소값, 산술계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곱하면은 a가 약분되면서 숫자가 일정해지죠. 2b 더하기 b분의 2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 항의 최소값은 몇인 거야? 2루트, 이거 곱하면 몇인데? 1. 아니네. 나 여기 2루트 여기는 짜잔 날아가서 몇인 건 거야? 4. 그렇지. 이거 계산해주면 얘 몇인 건 거야? 6. 더하기 얘는? 4. 그렇지. 몇인 거야? 10. 10이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곱해서 일정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산술기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433 이런 거 못하면 안 돼요. 자, 433번 볼게요. x가 2보다 클 때, 그럼 x-2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어쨌든 뭐 2보다 크고 얘는 0보다 큰 거니까 둘 다 양수긴 한데 곱하면 얘는 일정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x-2분의 x라는 뭐 약분다는 이상한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분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x-1을 그냥 앞에 깔고 그럼 얘랑 곱해줬을 때 약분이 될 테니까. 근데 내 맘대로 2를 뺀 거죠. 그럼 뒤에 몇을 더해주면 돼? 2를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얘가 산술계약에서 가능하지. 둘 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 거고. 그럼 얘는 2루트 1주에 곱하면 몇이고? 1. 1이니까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2보다. 2보다 크거나 낫다. 너 2보다 늘 크거나 같은 거에다 2를 더했으니까 뭐보다 크거나 낫겠어? 4보다 크거나 낫다. 그래서 최소값이 보여지겠죠. 자, 434번 볼게요. 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수에 대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전개해야 된다고. 자, 전개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각각이 뭐 양수긴 하지만 입만을 곱해서 일정해지지가 않잖아. 자, 양, 전개할게요. x, y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몇인 거야? 9. 더하기? 4. 더하기? x, y분의? 옳지. 얘네 두 개 다 몇인 거야? 플러스 xy분의 xy분의 36인 거고. 자, 얘를 산술기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양수를 했기 때문에 곱한 것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아이 두 개를 내가 산술기야 써주면 2루트 곱하면 몇인 건 거야? 36. 그렇지. 그럼 얘 몇인데? 10. 10이잖아. 그럼 이 아이 최소값이 10이니까 항상 뭐보다 커 났다? 20. 25다. 그러니까 이게 B인 거죠. 이게 B. 그 다음 xy가 a일 때 xy가 몇일 때라는 거냐면 산술계에 쓴 게 내가 이 두 항인 거잖아요. 얘네 두 개가 어떨 때 했어? 잠깨라.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될 때 등호가 성립한댔지? 아니 아니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될 때 등호가 성립한댔지? 약분이. 아니 무슨 약분이야 자꾸. 네? 등호가 성립할 때 다 얘랑 얘랑 어떻게 같을 되는? 때. 같을 때인 거죠. 근데 그 합이 12가 나야 되니까 두 개가 몇이어야 되는 건가요? 6. 그치. 각각이 6이어야 더해서 12가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두 개가 되는 거니까. XY가 몇일 때인 건데? 6. 6일 때다. 이게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7번이에요. 자, 실수 ABCD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5. 다음 중 AC 더하기 BD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아주세요. 자, 이거는 실수 ABCD라고 했고 뭐 어떤 이상한 제곱의합이랑 제곱의합을 지금 나는 줬잖아요. AC 플러스 BD 적어서 한 채를 코시셔가지고 쓰는 겁니다. 얘가 항상 뭐보단 작거나 같은 거냐면 A제곱 B제곱의 합,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숫자 변수일 수 있지만 뭐 변수 변수일 수 있는 거고 숫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ACB가 실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가능해지고 이게 몇인 건 거야? 문제에서 10이고 얘가 5라 했잖아. 50인데 이 50보다는 AC 플러스 BD의 완전 제곱이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은 AC 플러스 BD라는 값이 마이너스 5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저게 77, 49고 이건 50이니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조건이 아닌 겁니다. 자, 38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의 길이가 2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평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 똑같은 문제가 개념을 있으니까 그 문제는 푸세요. 알겠죠? 자, 내접하는 둘레 길이의 최대값. 아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하네요. 자, 내가 이 2라고 했는데 이게 직사평이고 직사평은 원래 요 뭐냐 이거 이게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대각선이 길이가 이렇게 다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서 때려버리면 이게 있는 군데 버립니다. 내가 이거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A라는 거는 이 길이는 몇이라는 거야? 이게 이거 요 길이는 내가 이거 B라고 했어. 이거 B. 요 길이 몇이 되겠어? 아 미안 2B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둘레 길이라고 했는데 둘레 길이는 입마 두 개 더한 다음에 두 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4A 더하기 4B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 거죠. 자, 그럼 요거랑 내가 주어진 조건이 뭔지 좀 확인해 봅시다. 단계라인. 자, 여기서 내가 피타고라스 쓰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몇이라는 거야? 4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 개식이랑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코시야, 뭐 산수기야, 뭐야? 4A 더하기 4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무슨 절대부조식 써야 돼? 코시. 코시를 써야 되죠. 자, 4a 플러스 4b의 완전 제곱이 얘 제곱 제곱하면 몇인 거야? 16 더하기 16이고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와 있잖아. 몇이라고? 얘 몇인 건데? 30. 30이고 얘 몇이라고 돼 있어? 이게 개념을 위해서는 똑같은 걸로 산수기를 쓰게 만들어 놨거든요. 같이 풀어보세요. 그럼 얘는 뭐 2에 아닌가? 똑같은 문제였나? 5승에다가 얘 이게 2승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7제곱이죠. 이게 7제곱. 자, 이게 7제곱이면은 4a 플러스 4b라는 식이. 자, 이거는 마이너스 뭐 루트 뭐 식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가 말이 안 돼요. 최대값만 유효한 거지. 그럼 이게 7제곱이니까 8루트 2. 4a 플러스 4b의 최대값은 8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풀어보시고 거기서. 자, 441번 갈게요. 441번. 자, 두 당시 fx, g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fx가 0이 아니다랑 gx가 0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다음 중 FX, GX는 0의 진리 집합을 나타내는 것을 해석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일단 FX는 GX, FX 곱하기 GX는 0이라는 거는 저게 언제 등식이 그 성립하냐면 FX가 뭐거나 0이거나 아니면 GX가 뭔가야? 자, 요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fx는 0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냐면 0이 아니다라는 게 p였던 거잖아요. 그럼 0이다라는 건 뭐라고 해야 돼? not p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not p 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gx가 0이라는 것도 이제 뭐로 들어가야 돼? not q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얘의 진리집합을 쓰라면은 이하의 진리집합이 p의 무슨 집합이야?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죠. not q, q의 여집합인 거고 또는 합집합이랬어? 교집합이랬어? 공북 제발해라. 또는 뭐야? 또는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야, 근데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느껴진다. 자, 얘는 드모르가 쓰시면 P와 Q에 이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다 가시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고 만약 드모르가를 쓰면 뭐의 전체 여집합이라 해도 돼? P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게 답인 거예요. 자, 447번 갑시다. 자, 명제 X제곱이 6이 6보다 크면은 X가 A가 아니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X는 A가 아니다라는 걸 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게 참이 되도록 한다는 거는 저 명제에
이거면 이걸 다는 거죠. 점형제의 뭐가 참임을 보여줘도 돼? 그렇지. 자, 얘가 부정되면 뭐죠? x가 뭐이면? a이면 x제곱이 뭐가 아니다? 아, 6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다가 참이 되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되지. x가 뭐보단 크고 나왔고?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고 나왔고, 그 다음에 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럼 정수 a가 있으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그 어떤 정수도 a가 가능한 거예요. 참이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자, 453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 하자. R은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은? R이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은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라는 거야? R이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은 뭐이면 뭐이다가 참인 거죠. 아니 아니 얘를 한꺼번에 불러줘야 돼. Q이면이 아니라 P 또는 Q이면 뭐이다 이게 참인 거죠. 이게 그대로 될 거야.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뭐 알 수 있죠. 얘가 진리집합 얘기해봅시다. 얘 진리집합이 뭐야? P니까 P잖아요. 또는은 집합으로 표현한 거죠. 합집합, 그 다음 얘는 Q고, 이게 지금 R이라는 집합이 뭐 되냐는 얘기야? 이게 참이라는 거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똑같은 게 지금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 P 합집합 Q가 R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 집합 이렇게 있었다 치고, Q도 이렇게 있었다 치면, R이 이걸 다 잡아먹은 형태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하나 하나 따져봅시다. P랑 R이랑 교집합. P랑 R이랑 교집합 하면은 P만 나오는 거죠, P. 그러면은 P, R, P 교집합, R이 P가 맞아, 아니야? 맞잖아요. 그 다음에 Q랑 R이랑 합집합 하면은 지금 부분 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큰 애가 나오는 거죠, 큰 애가 나오는 거. 이것도 맞아, 아니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P 여집합, Q가 공제 교집합 하면은 공집합이다. P 여집합이라는 게 바깥에 얘기하는 거죠? 그거랑 뭐 Q랑 교집합하고 공집합 그건 모르는 일이지. 여기 있잖아 우리 내그림에서는. 3번은 말이 안 되고요. Q랑 R의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면 R의 여집합이랑 Q랑 겹칠 수가 없죠. 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4번은 맞습니다. 다음에 P 교집합 Q가 R의 그 부분집합이냐 여기 있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5번까지 맞는 거예요. 자, 464번 해볼게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는 저거고 Q는 이거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풀면 안 돼요. 이 진짜 많이 했습니다.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일단 이거는 뭐이면 뭐이다 참이라는 거야? not Q이면 뭐이다? P이다가 참이라는 거고. 자, not Q를 먼저 써볼게요. not Q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거나? 갔다 와야 되죠.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 해야죠. 4, 1, 마, x, 마, 1, x, 마,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범위 수직선상에 표현해야 되죠. 이거 집합관계니까. 뭐보다 크고 나왔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자, 붙어 놨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Q의 여집합인 겁니다. 요게 P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P는 2X는 A, 2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X가 2분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 범위가 이걸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2분 A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P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등식 관계는 그럼 위치 관계를 푸는 거잖아. 4가 2분의 A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죠. 얘는 동그라미 둘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럼 A가 뭐보다 크고 나왔다는 거야? 8보다 크고 나왔다. 최소값이 8인 거죠. 이거는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지가 혼자 4번만 더 해봤어도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풀이만 듣고 그 따라 쓰면 아무것도 공부가 안 돼요. 특히 명제집합은 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 테스트 계속 치고 있는 사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456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고 1보다 작거나 같다. A, B의 대소관계는? 대소관계 판별하라고 하면은 빼면 됩니다, 일단. 빼기가 안 되는 식이면 제곱해서 빼보면 되는 거예요. 고1 하에서 대소관계 판명은 거의 뺄셈에서 끝납니다. 자, A에서 B를 그냥 바로 뺄게요. 이거 뭐 제곱하고 말할 거 없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X제곱 Y제곱 뭐 마이너스 1. 근데 단 요 아이가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뭐 작거나 같은지 그게 바로 보여야 좋은 건데 이게 조금 뭐 숨겨져 있는 것 뿐이죠. 자, 이 두 개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인다고 하죠. X제곱 있는 거. 그러면은 Y제곱이랑 마이너스를 두 항이 남았는데 이 양은 나 여기 쓸 때 얘랑 인수분해될 수 있게 공통인수 묶어줄 수 있을 거거든요. 마이너스 묶어주면 또 1-y제곱 또 등장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두 개 1-y제곱으로 묶였을 거고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합차 1-y, 1-y, x-1,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다 되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내가 판별해주면 됩니다. 범위가 있잖아요. 자, 일단 y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1보다 작거나 같은 애인데? y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1에서 빼면 0보다 크게 된다고 했나? 그치, 크고는 어떤 거야? 같다. 그럼 1 더하기 y는 이거 해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0보다 어떤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 0보다 크겠나 작겠나? 크거나 같겠죠. 자, x 마이너스 1,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0보다 어떻겠어? 작거나 같겠죠. 이거 집어넣어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작거나 아니면 1일 때 0이잖아요. x 플러스 1은 0보다 어떤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고 곱하기 큰 것들밖에 없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저 범위에서 다 풀리잖아요. x 플러스 1. 저 넘기면 x 플러스 0보다 크나도 나오고 넘기면 x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도 나오니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 작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 곱하면 0보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돼버렸잖아요. 작거나 같다고 되겠죠. 양수, 0인 거는 뭐 0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양수, 음수, 양수, 양수 곱하는 거 아니야. 음수가 나왔겠죠. 그럼 내가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았다는 건 누가 더 작거나 같았다는 얘기인 건 거야? A가 작거나 같았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4번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수분해를 되는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건 거고 왜냐면 완전 제곱골이라거나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 때문에 인수분해가 완료됐을 때 각각이 0보다 어떤지가 다 나와서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추론이 돼요. 자, 457번. 0이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9y제곱은 36일 때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보여주세요. 합이 나왔고 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0이 아닌 두 실수를 했으니까 얘가 원래 실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제곱했을 때. 근데 0을 빼버리면은 그냥 완전히 0보다 큰 경우밖에 안 남죠. 0일 때만 제곱했을 때 0인 거니까 0이 아닌 두 실수가 있을 때는 둘 다 0보다 그냥 크기만 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9y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게 둘 다 0보다 크다는 걸 확보했으니까 산술기할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2루트. 자, 이거 곱하면 0제 뭐야? 9x제곱. 그렇지. 자, 이렇게 됐을 때 x랑 y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0이 아닌 두 실수라 했으니까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거지 x제곱 y제곱에서 일단 절대값 무조건 씌워져야 되는 겁니다. xy가 뭐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케이스가 가능한 거죠. 어쨌든 36이라는 게 이 절대값 3xy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나눠주면 18이 됐을 거고 절대값 3xy가 되겠죠.
자, 절대값 푸는 방법. 이 숫자 3 같은 거는 약분자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절대값 SY가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네. 이게 사이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사이값. 그럼 SY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옳지. 그 다음에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36이 들어가는 거. 자, 58번입니다. 45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400인치 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한다. 꽃밭의 내면 중 한 곳에 길이가 10인 출입문을 설치한다고 할 때 울타리의 길이의 최소값은? 자, 이거 뭔 소리냐면 울타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이건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400이랬으니까 뭐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해봅시다. AB가 몇이란 얘기야? 400이죠. 그럼 울타리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둘레에서 출입문에만 울타리가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둘레에서 몇만 빼주면 되는 거야? 7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A 더하기 2B가 원래 전체 울타리의 둘레인데 거기서 출입문 설치한 거 10만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아이의 최소값을 뭐 보라는 얘기인 거고 뭐 10은 어차피 계속 빠지는 고정값이니까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곱이 나와있고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또 뭔 거야? 산술계도 산술계야. 이 합이랑 곱에서는 산술계 말고 없어요. 합과 곱이니까 A 플러스 B 당연히 양수 아니에요. 길이니까 2루트 뭐보다는 그거나 같은 건데 말하셨어야 됩니다. 여기 407번을 쓰다는 얘기죠. 루트 400이 몇이지? 그치. 그럼 곱하면 몇인 거야? 40이다. 그럼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40이라는 거고 그러면 2배 해서 10 빼는 게 최소값일 테니까 몇인 건 거야? 70을 준다는 거죠. 해보시고 자, 64번입니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루트 34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보여주세요. 자, 이것 잘 보세요. 이것도 일단 이 코신지 산술계한지 먼저 보는 눈을 좀 기르셔야 되고 뭐겠어? 코신입니다. 코신. 요구까지 코시를 써야 돼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3분의 1x 더하기 5분의 1y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요 3분의 1을 제곱하면 몇이죠? 9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제곱하면 옳지. 그렇게 하고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지금 몇이 됐어? 루트 34니까 제곱하면 34가 되는 건 거고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죠. 자, 9 곱하기 25분에 9 더하기 25하면 몇인 건가요?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34분에 9 곱하기 25가 됐을 거고 그럼 이게 지금 9 곱하기 25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이게 3의 제곱이고 이게 5의 제곱이잖아요. 15의 제곱이 나옵니다. 15의 제곱이 몇인 건가요? 225가